진화하는 K-POP 한류 열풍의 중심. 전 세계인과 함께하는 생방송 뮤직뱅. 안녕하세요, 예금주 여러분. 아기인 냉장은 제 미니미니 재미있는 냉장입니다. 오, 재미씨. 네. 오늘은 좀 힙한 느낌이네요. 하하, 이게 바로 스트릿 축구복으로 멋을 살린 2023년 가을 트렌디 패션 아니겠습니까? 네. 또 이제 뮤직뱅크가 한류 열풍의 중심이니까 이제 우리 은채민 은행장도 트렌드의 중심이어야지 않을까요? 그럼요. 아주 잘 어울리시네요. 감사합니다. 또 은채씨도 오늘 좀 나름 힙하신 것 같은데 우리 한번 이렇게 된 거 예금주분들께 힙한 포즈 한번 추천해드릴까요? 힙한 포즈요? 예. Yeah. 아주 의욕이 넘치시네요 오늘. 예. Yeah. 네, 좋습니다. 그럼 은채민이 추천하는 뮤뱅 3컷 갑니다. 첫 번째, 하나, 둘, 셋, 찰칵. 네, 두 번째, 찰칵. 아, 예. Yeah. 세 번째, 찰칵. 스컬. 네, 성공이죠? 네, 좋습니다. 예금주분들도 은채민 포즈 한 번씩 꼭 따라해보시고요. 한류예풍의 중심, 트렌드의 중심, 뮤직뱅크. 오늘의 라인업 신나게 재채책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먼저 5개월 만에 돌아온 템페스트와 핫 데뷔를 앞둔 새 그룹이죠. 악동미 가득한 이븐, 글로벌 루키 비차, 경력직 완성형 그룹 엘즈업을 기다리고 있고요. 네, 내적 댄스를 일으키는 이채연 씨, 허영지 씨의 무대도 기다리고 있고요. 자꾸 보고 싶은 크래비티, 브이넥스도어, 라이즈의 무대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예금주분들 모두 모두 놓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그럼 저희는 9월 넷째 주 K차트 1위 후보를 확인해볼까요? 함께 보시죠. 9월 넷째 주 K차트 1위 후보입니다. 크래비티의 Ready or Not, 뷔의 슬로우 댄싱. 과연 이번 주 K차트 1위는